오늘 롤이 뭔지 보여줄까? 이 녀석들, 내가 오늘 롤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마. 보고 배우지 마라. 탈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방디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 탈론을 해보도록 할 거다. 이 녀석들아, 알았냐? 알고 있겠으면은 알아라. 아무튼 오케이 오케이. 일단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준다. 이렇게 해보고 어둠의 수학. 근데 궁극의 사냥꾼 말고 오늘은 끈적의 사냥꾼 들어가지고 이동속도 빠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얼어 들어주고 수학 탈론 한번 해보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니다. 하자!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은 불의 축제 달론 해야지.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. 하하, 이거 정말 교육적이구만. 와 쉣, 원딜 없는 거 봐. 매우 교육적이다. 전원 킬당 마이너스 1,500원. 뭐? 아 오케이. 죽으면은 죽었다고. 하 죽었네. 오늘 돈 벌었어. 케이드 이렇게 하고 이기면은 아 오늘 시청자 돈 굳었네. 난 역시 최고야 라고 하면서 합류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.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되든 행복할 수 있어. 그런 행복한 마인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. 오케이 상대가 누구냐 봤더니 상대는 엄마 쉣 더 버킹 이럴려야 단전을 둘걸.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. 저 대문 말이야 얘들아, 나 때는 선 대문 무조건 부패물약이었어. 어? 나는 부패물약 들고 해보도록 할 거다. 에이? 왜냐면은 이렐리아가 W로 이제 원컵을 막는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롱서드를 해오면은 라인주력이 좀 딸려. 그래서 안 돼. 알았어요? 알겠습니다. 어, 야 밑에 싸운다. 프렌드 뭐야? 지금 자기 정글 너무나도 잘한다고 저렇게 한번 해주는 거야? 오케이 다 이렇게 와. 이쪽으로 와. 컴온 베이비, 컴온 베이비. 오케이 컴온 컴온 가자! 히엇! 아우 슬로우 안 맞았어. 오케이 잘했어. 됐다. 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천천히 해봅시다. 내가 미드 이래를 상대 본 적이 없거든요. 거기에 심지어 내가 수학이기 때문에 배십 극혐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을 들었기 때문에 존버 해야 돼요. 존버. 얘는 막 그렇게 깝치면 안 돼. 지금부터는 3스택 무조건 딜교 해야 돼요. 조금 스킬을 신경 써주면서 써. 자 이거 먹으러 오지. 다음에 이거 먹으러 오지. 안 돼 안 돼. 하나 둘 잡자. 셋 넷. 오케이 천천히 잘했어요. 오디르 형 최고야. 근데 이거는 사실 나도 그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딜교를 했기 때문에 딸 수 있었던 거예요. 물론 오디르 빨 이렇게 잘하고 있어. 수학 천천히 쌓고 있어. 이거 한 번 더. 수학 먹어주고 수학 안 나와라. 뿅. 좋았어. 수학 벌써 14스택이야 아직 직각이 좀 그래. 다음 대포 미니언까지 좀 존버할게요. 아이 피했다. 아 저거 먹고 싶은데. 아 너무 무서워. 이래 이 쓰레기야. 야,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게임 솔솔 풀리고 있어요. 탈론 자동평타 좋을까?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은 궁큐평 할 때 그거 자동평가 안 나와가지고 개선해 볼 수도 있거든. 근데 자기가 좀 손에 자신이 있다. 자동평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FPS는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마우스가 잘 못 따라갑니다.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동평타를 쓰는 편이에요. 오케이 이제 좀 먹어. 아잇! 와 세 번째 못 먹은 거 싫어야 진짜. 와 탤런이 왜 이렇게 착하냐 진짜. 저렇게 해도 이렐리아 이길 수 있다는 거지. 오케이 야, 이거는 먹어주자. 근데 먹어주고 본보하면 내가 이긴다. 와우 좋았어 좋았어. 탤런이 너무 착하다 진짜. 한번 맞아보실? 오케이. 아 평탄대 더 때리고 도망가야지 이 녀석아. 그래가지고 되겠어. 야 한번 W 그냥 뻘로 쓸 생각 없니? 뻘로 쓸 생각 없니? 잘가. 뭐 하는 거야 너 정말.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있구나. 나한테 킬을 주다니 최고야. 이 맛이야. 잘하고 있어. 게임 분위기 아주 스무스해. 형 죽어야 1,000원이야. 2,000원 나한테 줄 거야. 안 줄 건데. 야 그게 뭐야. 아니 그냥 무효화 시켜야지. 그딴 미션 건 애가 어딨어. 내가 줘야 되는 거였어? 와 그건 좀 그런데. 야 그건 좀 그런데. 알았어 알았어 계좌 불러. 아 진짜 받고 싶어. 계좌 불러. 야 줄게 줄게. 그렇게 받고 싶으면은 야, 줄게 진짜. 더러워서 준다. 어? 한번 맞아보시? 피해주고. 어허? 어허? 죽었는.. 안 죽었네? 아우! 와! 전멸 썼어! 전멸 썼어! 내가 봤어! 딱 봤어! 잘했어! 왜 나를 뭐 왜 아이 그쪽으로 안 와. 얘 전멸 쓰고 오겠냐? 오는 줄? 야! 또 전멸이!
번쩍 게이드 아싸 64스택 오지구요 지리구요. 자 그러면 바로 드럭세러가 나오겠죠. 드럭세러가 나오면은 자 지금부터 탈론의 시작입니다. 알겠죠? 야야 이래 이래 가줄게. 파이크 기다려. 딱 기다려 딱 기다려. 너 점아 잘가. 뭐야 왜 왔어? 나에게 키를 주고 싶은 욕구가 없지 않아 있었구나. 나 스톰레인저 가야 되는데 스톰레인저 가기도 전에 그냥 터트려져 버리는 거야? 야 이거 수학 탈론에 스톰레인저까지 가야지 게임이 조금 그렇다고. 어머 나 너무나도 그렇다 좀. 너희들 좀 그래. 일단 이거 라인 좀 밀게요 더. 이거 3코어로 스톰레인지를 가야지. 2코어로 스톰레인지 가면 좀 그런데 빨리 가볼까 그냥? 가줄게 가줄게. 죽지만 마 죽지만 마. 안 죽으면 내가 끝내줄게. 궁 있어? 제 궁 있어? 왜 이렇게 세? 오케이 존나 사리고 원래 이런건 사리고 해야돼. 이제 메레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Q 한번 쓰려고 하려고 한단 말이야. 근데 붙어주면 안돼요. 그냥 사리고 사려 그냥. 그러면 언젠가 각이 보입니다. 집가구. 야 한방딜 최고로 놀려볼까 진짜? 야 3일째까지 가면 미치지 진짜. 야, 3일째 가자 다음 템. 오케이 다음 템 3일째인거로 3일째 가고 드락사르 가자. 야 가자. 야 가자. 하이. 오 평타. 오 세다 이제 세. 오 이제 세. 저거 참고로 이릴리아가 W로 막은 거야. 막았는데 저딜이야. 어머 나 세라 도망가주고. 나도 와우 데미지 봤어? 너희들이 데미지를 봤니? Q 평 궁 평 W Q 평 와우. 아 저거 죽는 건데. 오호 데미지 봐. 데미지 이제 슬슬 미쳤다. Q 평 할 때마다 한 명씩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. 어 뭐야 깜짝 놀라. 와! 맞냐? 저 평타 한 대야. 오케이. 투평 땄어요. 이거지! 14킬. 자, 3일차 가줍시다. 이거 밀지 마. 이거는 밀지 마. 그냥 가만히 놔둬. 저 가만히 놔둬, 지금에. 나 아직 스테라가 안 나왔거든? 스테라게, 이거. 분노 영역까지 가주자. 야, 이제 한 방이 지금 뭐냐? 한 방에, 이거. 수학 때문에 평타 데미지에, 폭풍갈키에, 3일차에, 드렉사르. 이게 사람이야? 와우! 이거지. 야, 스테라 가야 돼. 어? 평타! 도망! 아, 이게 왜 그쪽이야? 왜 그쪽으로 넘어간 거야? 도대체 왜? 수학은 150스택부터 시작인 이유가 150스택부터 유지가 좀 잘 된단 말이에요. 그 전까지 유지가 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지속시간이 중요한 거죠. 오 이제 한방. 그 공격속도 은근히 빨리 올라가지고 나쁘지는 않네 솔직히. 나쁘지는 않아. 오! 나 때리지 마. 아 평타 평. 세다. 큐 아 큐 평. 와 뭐야 방금 뭐야? 드렉서를 안 터졌습니다 저거. 잠깐만요. 하이. 야 얘가 그 나서스냐? 어? 얘가 스택사는 나서스인가 뭐시기냐? 그 레넥톤 형 맞냐? 어? 좀 세네. 좀 인정하는 부분. 오우 대박사건. 안녕하세요 미치노입니다. 우 대박사건. 일단은 피해량 봤는데 피해량 미쳤구요. 야 근데 잠깐만 나 20킬이면 2만원 줘야 돼? 잠깐만 아니지 16,000원 줘야 돼? 아니지 16,000원에 500원 빼면은 15,500원 줘야 돼? 이게 뭐야. 근데 세다 근데 일단은 좀 세다. 헬러니 얼굴 봐셔라 또 봐주면 안 돼?
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. 미루어도 준다. 너 지금 기다리고 있지. 내가 하다 하다 돈을 주네. 네 실명 풀어도 돼? 나오냐? 어? 야 점검 시감이래. 야 못한대. 다음에 보낼게. 기억에 나면 보낼게. 야 나는 보내려고 했다. 나 보내려고 했다. 아야 아유.